오상준 학생, 선생님 얘기가 참 많아요. 장미선 선생님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요. 강정아 쌤 사랑하고요. 박효희 선생님의 남자친구예요, 상준 친구는? 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효희 쌤을 딱 1학년 때 들어올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효희 선생님도 이걸 아시나요? 저기 앉아 계세요. 혹시 효희 선생님 계신가요? 한번 자리로 모셔볼게요. 네, 괜찮으실까요? 일단 효희 선생님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효희 선생님 알고 계셨어요? 저를 많이 믿고 따르는 친구입니다. 네. 아, 이렇게 벽을 확실하게 쌓으시는 거예요? 오, 혹시 효희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혹시 연애 중이신가요? 아니요. 아, 남자친구는 지금 없으시고? 네. 그러면 혹시 평소에 이상형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상형이요? 왜냐면은 전국에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효희 선생님을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고, 상준 친구는 조금 슬퍼하겠지만 이게 또 좋은 기회거든요. 괜찮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에 방탄소년단에 램 몬스터를 좋아합니다. 혹시 상준 친구 랩은 잘 못합니다. 상준 친구 랩만 잘했으면 더 좀 예뻐했을 텐데, 그렇죠? 네, 많이 아쉽네요. 평소에 상준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역사를 참 좋아하는 이과 학생입니다.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이? 아, 네, 역사 선생님입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효희 쌤이 예뻐서. 더 슬퍼가지고 못 듣겠어요. 그러면 효희 선생님께서 우리 상준 친구 오늘 열심히 문제 풀으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멋진 상준군, 꼭 50번 문제까지 가서 골든벨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